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디지털2P의 선배선배입니다. 네,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극한 산책도 찍을 수가 없고 해서 이렇게 특별 세트장을 만들어서 다람쥐들과 노는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네, 지금 다람쥐들이 네 마리 모두 다 나와서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명은 1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햄스터보다는 훨씬 길죠. 강아지랑 거의 비슷한데 얘네들은 이제 솔모와 나나니 같은 경우는 이제 8살이 됐고 솔모와 나나니 같은 경우는 7살이 됐고 통통이하고 토리는 이제 5살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 나이로 치면 굉장히 많은 나이인데 잘 먹여서 그런지 굉장히 건강합니다.
진짜 비상식량처럼 먹고 얘네들도 맛있는 걸 좋아합니다. 뭐 잣이라든지 아니면 뭐 딸기나 아니면 호두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밤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또 빠지면 안 될 게 다람쥐들은 잡식입니다. 잡식이기 때문에 이제 밀웜 같은 걸 사다 먹이거나 아니면 뭐 계란 노른자 같은 걸 이렇게 삶아갖고 주면 삶아갖고 줘서 영양 보충을 시켜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굉장히 이제 사람들 또 채식만 하면은 굉장히 이제 뭐 몸에 안 좋죠. 그런 것과 같이 네. 그 동물성 단백질도 많이 섭취를 시켜줘야 됩니다. 나는 들깨를 먹고
우리가 서울도 와서 먹어. 나나이랑 와서 먹어. 나나이 포도 먹을 거야? 포도 깨줄까? 우리 딸기도 먹어. 먹어. 어, 설마도 쉬고 있어? 어? 지금 계속 제 어깨 위에서 쉬고 있습니다. 아, 이거. 네,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네, 그러면 나의 다람 다람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